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4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또 우리를 구원에 불러 주셨다라는 그 부르심,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려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이미 역사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부르신 자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에 합당한,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뭐 그렇게 얘기할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거룩한 무리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도로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즉 하나됨을 잘 지켜라 라는 그 말씀,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인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그 주님도 바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공통된 그 믿음의 근거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그거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입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하나된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다양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 두 사람도 같지 않은 독특한 여러분의 배경과 생각과 또 상태와 이러한 것들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우리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한 몸이 되었는데, 그 한 몸을 세워나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선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긴 일종의 전리품이죠. 사단에서 이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은 무슨 선물이니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사였습니다. 은사, 기프트가 이제 그 은사인데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개인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마치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도구와 재료가 필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말씀에 대한 은사와 직분을 사도 바울이 몇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뭘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았던 열두 사도가 있죠. 그건 뭐 계승되거나 요즘에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있고
또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전해주는 자로 또 세우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또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건 이제 하나라 그랬죠 여러분. 관사가 앞에 붙어 있어서 목사 교사, 즉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지난 우리 히브리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살펴봤던 그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만능 엔터테인먼 같이 생각, 엔터테이너 같이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뭐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좋아야 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을 내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곧 토목공사에서 길을, 바른 길을 내는 것입니다.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내면 어떻게 되죠?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길을 내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신실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 그러니까 인도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리더십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권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뭐 권위주의나 뭐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신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뭐 목사 개인의 어떤 능력과 권위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위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고, 또 그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목사 말을 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사를 통해서 바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왜?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것, 그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의미에서 뭐 권위주의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권위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는. 그래서 뭐 일부러 뭐 큰 소리를 쳐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가 살아있으면 권위가 있게 마련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도요, 모세가 스스로 뭐 얼굴을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니까, 그리고 모세는 알지도 못했어요.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왜 이럴까? 봤더니 얼굴에서 이제 빛이 났다 그랬어요. 물론 약간 상징적인 측면도 있지만요,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모세가 의도한 바도 아니고, 뭐 그걸 가지고 또 모세는 그걸 뭐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 나한테 뭐 까불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가리고 다녔어요 모세는 그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가까이 못 오고 두려워하니까 가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만 베일을 벗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 있음으로 있어 모두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은, 그게 진짜 권위죠 사실은.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지도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는 그 뭐 단체라 그럴까요? 뭐 어쨌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 목적이 뭐냐 도대체 교회에, 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오늘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여기 아주 분명하게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또 아무튼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이 목적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한다. 식사는 식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준비하고, 아무튼 아무리
사소한 일, 뭐 청소를 하던, 뭐 건물을 수리를 하던, 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과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한다,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이 뭐 이렇게 말씀을 뭐 증거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뭐 부엌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수리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이러한 모든 일들도 그게 동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 모두 한 목적,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를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실 역사에서 참 교훈을 많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못 배우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참 어쨌든 뭐 헤겔이 역설적인 말을 했는데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참 배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참 역설적인 기운인데요. 아무튼 잘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잘 고쳐지지도 않고 계속 그래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결코 자랑스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벗어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나, 뭐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그런 걸 기독교 역사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십자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중세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국 이교도를 가서 정복하는 일로 그렇게 이해하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 연결이 되면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들의 생각과 추론과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서 전쟁을 하고 누구를 죽이는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진 것이죠. 또 지금 그 유럽에 얼마나 교회, 그러니까 건물들, 예배당을 얼마나 멋있게 잘 지어놨습니까, 여러분? 골칫거립니다, 지금. 다큐멘터리,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 누가 만든 건데요. 참, 뭐 그냥 팩트를 모아놓은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관광지로 많이 쓰이고 있죠, 여러분. 가서 뭐 사진도 찍고, 뭐 얼마나 멋있게 잘 지어놨습니까? 뭐 돌로, 막 성같이,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러한 예배당들이 텅텅 비어있고 유지를 못하고 그래서 골칫거리가 돼서 다 팔아넘기고 술집으로 무슨 뭐 딴 뭐 장소로,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들도 건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그걸 아주 그냥 뭐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뭐 건물 짓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 잘못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까지나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을 위해서 짓는 것이라면 합리화될 수 있겠죠. 뭐 이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그 건물 자체를 짓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고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공감하는 사람들한테야 그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을지 모르지만 세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다 이거 왜 이렇게 지어놨지? 멋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관광지로 전락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이 세태로 봤을 때는 결코 우리가 뭐예요? 본질은 아니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건물 짓는 게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리는 없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했죠. 뭐 먹는 일, 봉사하는 일, 청소하는 일 연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성경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똑같은 질문을 누군가 예수님께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아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쟁을 해서 나라를 정복할까요?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까요? 사람들을 많이 뭐 포로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니면 뭐 건물을 크게 멋있게 지어서 그렇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얘기를 많이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결국 그 목적은 다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뭐 겉으로 보면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보면 일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소위 일 중심적으로 뭐 워커홀릭 같이 말하자면 일을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보면 분명하게 자신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뭐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 가장 근저에 있는 동기가 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십시오. 목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 많이 끌어다가 모아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뭐 교회 숫자를 막 늘려가지고 뭐 선교 몇 교회 세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정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나는 내려놓을 수 있다 언제든지. 그게 사도 바울의 자세예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만 높게 된다면 그리스도만 높아지신다면 나는 그걸로 기쁨이고 그걸로 만족이다. 그게 사도바울의 유일한 삶의 목표고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걸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자기와 같이 막 그 나중에 사도행전 뒤쪽에 보면 사도바울이 갇혀서 이제 죄인의 신세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로마로 이송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뭐 아그리빠 왕이나 그 높은 이제 아무튼 관리들 자신을 재판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그 로마의 관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나같이 이렇게 지금 아마 그 이렇게 체인으로 감옥에 있으니까 갇힌 몸이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걸 들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이렇게 나같이 묻힌 거 외에,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나처럼 이렇게 체인에 감겨서 묶여 있는 이 신세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주님만 높이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인 것처럼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가치 있는 일인지 다른 사람들도 바로 그 기쁨을 맛보고 그 세계를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전도의 동기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뭐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와 같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알고 믿고 하는 게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즐겁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 세계인 것을 다른 사람들도 좀 알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 기쁨, 이 영광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감수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러한 이 본질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이 목적과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건 개인,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생활, 여기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뭐 성경,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여러 뭐 봉사가 됐든 또 뭐 다른 어떤 형태의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든지 간에 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달라스 동부 장로교회라는 곳은 왜 존재합니까? 무엇을 위한 단체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 모여서 뭐 합니까 맨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찬송하고,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봉사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우리 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고 힘쓰고 있습니다. 자,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사람이 잘 망각하는데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알맹이가 빠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뭐 우스갯소리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상갓집에 가서 열심히 막 통곡을 하고 나중에 누가 죽었어 근데 이런 것처럼 그냥 자기 감정이 뭐 슬프고 우울하고 막 그냥 답답하니까 막 가서 막 통곡하고 울었는데 정작 누가 죽었는지 몰랐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사람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와서 뭐 친구들도 오고 뭐 가족도 있고 하니까 뭐 서로 하다 보니까 뭐 예배하고 찬송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아 문제는 정말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더불어 그 공유하는 세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정말 왜 울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갓집에서 우는 사람과 똑같은 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정말 이게 좀 뚜렷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다. 자, 거기에 하나가 돼요. 거기에. 네.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합쳐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모아지고 또 여러분의 정성과 또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이 이것을 위해서 투자되고 모여지고 집중이 되어서 자,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또 기뻐하시는 봉사가 올려지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가 그게 정말 진정한 여러분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오늘 이제 얘기가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에베소서 4장 3절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렇게 이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목적으로 이 하나의 목적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는 이 일에 하나로 연합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우리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성장하는 이 모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자라난다는 것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부분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키만 크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난다는 건. 그죠? 손도 크고 발도 크고 뭐 머리도 크고 눈도 크고 다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례해서 성장한다는 건 그 비례해서 모든 우리 기관들이 함께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성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성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다. 교회는 성장했는데 나는 하나도 성장 못한 것 같다. 그럼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뭔가 기형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키는 컸는데 손은 아직도 3살짜리 손이다. 몸은 어른인데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뭔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뭐 기형이거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 걸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개개인의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믿는 일에 점점 더 여러분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될 때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그게 정말 성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기 장성하다는 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처음에 태어나실 때는 어땠습니까? 갓난 아기로 나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갓난 아기 예수님,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마다 이제 아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33년을 대충 사셨는데, 아무튼 뭐 한 글쎄 몇 살까지 성장기로 보나요? 한 틴까지 보나? 한 20살까지 보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키가 자라가면서 또 지혜와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신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아기 예수님, 우리가 뭐 성탄절에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까지 자란다라는 여기 얘기는, 여기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예수님이 완전히 성인이 돼서 하는 것처럼,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라나신 것과 같은 이제 그러한 데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자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성도들 개인이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적으로. 그러라면, 그러려면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자라나려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지 않아야 된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 잘 읽어보시죠. 이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려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너희가,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아니 뭐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죠. 이 어린아이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이들은 다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좋습니까? 성선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뭐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무조건 천진난만하고 때가 안 묻었고 뭐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다, 우리가 거기에 자세하게 알았으면. 그러면 오늘 얘기는 정반대거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여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 않을 수 있다. 즉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사실은요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면이 있죠.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뭘 들으면은 잘 이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게 이제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속이기가 쉽습니다. 왜 맨날 유괴범이 애들한테 그 뭐 장난감이고 뭐 사탕이고 이런 거 가지고 아이들을 꼬십니까? 어른들한테 와서 그거 여러분한테 뭐 좋아하는 거 준다고 그렇게 꼬심을 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대상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할 때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겸손하고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잘 신뢰하고 자 그렇게 되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정반대예요. 어린아이가 어리석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나지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이들 잘 놀려 먹잖아요 어른들이. 뭐 이게 이렇대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막 다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도 그냥 다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분별력 없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사단이 세상에 뭐 소위 사탕 같은 거, 달콤한 거, 그냥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 이런 걸로 우리를 유혹하면 그냥 좋다고 따라가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간사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 세상의 유행, 뭐 좋다는 것, 뭐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해서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문맥을, 성경을 볼 때 어린아이는 무조건 좋은 거다, 어린아이는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문맥에서는 여기는 분명히 나쁜 거고,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좋은 의미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 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하와가 먼저 뭐 꾀임을 받았다라든지. 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남자들이 그거 가지고 많이 어비주를 했죠. 거 봐라. 여자들은 조용히 뭐 잠잠히. 아, 물론 뭐 또 다른 측면에 그런 게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질서상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머리에 세우신 건 맞아요. 이것까지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요즘엔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다 뒤집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고 남자고 오히려 여자가 이제 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요즘 뭐 그 질서 자체를 부인합니다. 요즘에 젠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소위 남녀의 구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건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지금 뉴스에서. 젠더라는 건 그거예요. 사회적 성을 얘기하는데 되게 뭐 세련돼 보이지만 하나도 세련된 거 없어요. 솔직히. 그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물학적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남자와 여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잖아요. 자, 그걸 갖다가 이제 내 마음대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이거 상관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겠다. 내가 남자로 살고자 하면 남자가 되는 거고 여자로 살고자 하면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제3의 딴 거로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세상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예요. 자,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 요즘에 좀 세련되게 살려면 그걸 잘 따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예,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불변하는 진리이신 것과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구원도 그래서 변하는 그러한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난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것은 이 사단의 간교한 거짓말에 놀아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게 그것을 따라가고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쫓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또 기초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 속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간구한다. 사도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믿는 세계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푹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그를 알고 사귀고 또 그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그럼으로써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자라가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역시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서로 맛보면서 자 16절 말씀을 보시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 그래서 몸이 아까 자라는 원리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각 이 부위들이 다 자라납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자 근데 이 몸을 이룬다라는 건 뭐예요? 어딘가는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물론 손하고 발하고 연결 붙어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죠? 뭐 머리하고 발하고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중간에 여러 가지 몸 그 파트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예요? 어쨌든 어딘가는 붙어있습니다. 그죠? 손가락은 손에 붙어있고 손바닥은 또 손목에 붙어있고 손목은 팔에 붙어있고 팔은 또 팔. 이게 다 뭐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누군가와 서로 연합, 여기 연결, 연합, 여기 있죠.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연결하고 똑같이 붙어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뭐 좀 더 그래서 뭐 친하고 덜 친하고 어쨌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로 뚝 떨어져 있다. 이건 몸 아닙니다, 여러분. 원격 조정하는 몸은 없어요.
어딘가에 붙어있게 돼 있어요. 이게 몸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여기가 컨트롤이죠. 우리가 우리도 뇌가 우리 모든 몸을 컨트롤하듯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단 연결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무엇 안에서 여기 여러 번 강조되지만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서로 세워가면서 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 뭐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도움을 주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내적으로 성장하고 또 외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장성한 그 성인에 이르는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충만하게 자라나고 여러분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